자, 태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촬영을 10월 15일 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요거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 일단 민주당 경선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 것들 그렇게 뭐 속보로 비중 있게 이렇게 다루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예, 이 참 의문의 3차 슈퍼위크. 예. 지금 여론조사 분석가들조차도, 왜냐하면 충청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슈퍼위크든 권리당원 투표든 계속 한 이재명은 52에서 55, 이낙연은 한 30 이렇게 쭉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마지막 날, 심지어 서울에서도 권리당원은 또 55대 30이었어요. 근데 일반 투표만 28대 62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불필요한데 일단 생각 드는 게 뭐죠? 그러면 저는 그때 집에 있어. 잠깐만. 네. 20번을 투표했는데 거의 52, 55대 뭐 30, 33 쭉 나왔다가 마지막만 28대 62야. 그럼 이건 뭐지? 이제 그냥, 아, 이거는 추정해도 돼요. 네. 어차피 여론 분석가들이 네. 분석 못 해. 예, 이거 지금부터 얘기한 내용은 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집에서 그 본가에서 본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조직 동원 됐어. 근데 내가 빡치는 건 뭐냐, 그 조직이 동원 됐게끔 흔히 말하는 필연 캠프나 똥파리들이 뭔가 작업 안 했겠지? 안 했길 바래. 그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붙은 거겠지. 이재명 되는 꼴은 못 본다, 역선택 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 TV에서나 뭐 이제 이 마지막 투표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아, 이거는 이제 아 100% 작업이야. 예. 네. 작업은 작업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끔 만드는 거죠. 대장동 이슈가 여기까지 왔다. 그 지금 그 뭐야 그 종편 패널들은 좋다고 또 헛소리하고 있죠. 네. 대장동 이슈가 진짜 반영이 됐을 거면, 에? 이재명은 지금 선출도 못 돼요. 아마 그 어디야, 호남섭도 뒤집혔겠지. 에?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호남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하는 수치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뭐, 진짜 이렇게 작업 들어왔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화천대유 얘기는 한참 전부터 했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 투표만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는 글쎄요, 민주당이 아닌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흔히 네. 말하는 극우 사이트에서 한 최소 5만에서 맥시멈 10만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아주 강력하게 나 근데 딱 듣고 이해해서, 신천지가 한 10만이 움직였을 거다. 신천지 요즘 잘 돌아다녀요. 움직일 수 있지. 왜? 신천지 코로나 초창기 때 얘 이재명을 생각하면 신천지는 이거 부득부득 갈리죠. 너 이만희 너 잡으러 간다, 그거 이재명이 했잖아. 네. 그 가평에 있는 거기. 요즘 요즘 좋아. 신천지 활동 많이 해요. 동원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동원의 빌미 내지는 동원의 자료를 줬냐 안 줬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이 원팀이 될 수 있냐 없냐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진짜 하나 되게 아쉬운 건, 우리 낙연 형님은 왜 스타일이 그럴까? 좀 태도를 확실하게 하세요. 맨날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 예, 승복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와갖고, 제가 마음에 짐이 맺힌 게 많아서. 그럼 왜 그래요, 도대체? 어? 서운하신 거겠죠. 아니, 누군 안 서운해? 어? 아니, 자, 아니. 시간을. 2012년 대선이었습니다. 난 진짜 확신했어요. 난 확신했어. 이건 아무리, 제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대선 난 잊을 수가 없어 아직도. 야, 뭐 지금은 투병전, 야 김한길 너 그때 뭐 했어 이 새끼야. 응? 너 내가 아직 잊을 수가 없어. 그래, 우리 동네 딱 가는데 혼자서 뭘 중얼중얼중얼중얼 떠들고 있어. 예, 뭐 민주당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 한 30분 따질까. 야, 할 만큼 했으니까 가자. 그게 선거운동이냐? 그러면 바로 안철수 끌어들여갖고 새정치 민주연합 그거 네가 했잖아. 그분 요즘 뭐예요? 지금
폐암 투병 중이야. 아, 맞다. 아프시다 그랬지. 그래서 명길이 누나가 요즘 열심히 막장 드라마 찍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그거는 선거를 돕는 것도 아니고 안 돕는 것도 아니야. 진짜 그때 문재인 후보 개인기로 한 거거든. 그래도 확신을 해서 이긴다. 근데 졌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정말. 근데 어떻게? 아, 저는 그때 근데 어떡하냐고. 대통령 선거 날 굉장히 제 인생의 가치관이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 몰랐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충격이었어 사실. 오히려 그때 당시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볼 정도였어. 야 괜찮아? 뭐 어떻게 해? 또 씨발 족같은 5년 살아봐야지. 일반인도 이래요. 일반인도 암담하죠. 제 직업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명박 때 제 학원 쪽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명박은 문과일기를 정말 걔 뭐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대로 나왔죠. 윤석열이라고. 인문학은 그냥 뭐 그냥 보조로 하는 거고 이 개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아니 법학과도 문과인데. 법은 다른 거란 거지. 법은 다른 거란 거지. 특권의식에 가득 차갖고 이씨. 진짜 아유. 좀 이따 얘기할까 기다려. 그때 반토막이 났어요. 난 진짜 그때 목숨 걸고 했어. 왜? 문재인이 되면 그래서 문과 다시 산다. 근데 이게 저 법칙이야. 민주당이 집권하면 문과가 살아요. 근데 빨간당이 집권하잖아? 문과도 뒤지고 이과도 뒤져. 이과가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최근 4년 좀 괜찮으셨나요? 괜찮을 수가 없지. 9년을 박살을 내놨는데 근데 조금씩은 회복 중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미해. 왜? 9년을 초토화를 시켜놨으니 교과 과정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진짜 요즘 조금씩 꿈틀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윤석열이 된다? 그럼 난 이 직업 접어야 돼. 진짜로. 뭐 문과 가면 뭐 걔가 대접을 하겠어요? 응? 그냥 오히려 야 사지선다라고 그냥 자격시험으로 해. 이 지랄할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니 저도 곧 50인데 물론 제 성향도 있고 제 사명감도 있고 제 전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밥그릇 걸어요. 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갖고 선거를 하고 지지를 하고 누굴 까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결정이 딱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든 또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깔끔하게 해. 근데 우리 나균이 형은 왜 그걸 못하냐고. 왜? 송영길 대표가 말한 것 같고 또 꼬투리 잡는 거 아닙니까? 응? 일베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이 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영길이 형이 공식 석상에서 할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길이 형이 저 간만에 일정이 취소돼갖고 팥죽에다가 계란 후라이 먹고 있습니다. 그 형이도 좀 정모 감각이 없는 그걸 올리면 어떡해. 그때 대장동으로 난리가 날 텐데 그 형이 형 오지게 먹었어 그것 때문에. 우리 영길이 대표님도 좀 아니 내가 볼 땐 그래. 9개 잘하다가 꼭 하나씩 이상한 걸 올려.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일배라는 거에 굉장히 큰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영길이 형 대선 끝나면 인천시장 다시 나가야지. 인천 수복 작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상수고 어처구니 없는 놈한테 뺏겼던 그 인천. 어? 안상수 이제 어디 간 줄 알아? 홍준표 캠프 갔어. 아, 약간 그분들은 약간 연대가 있잖아요. 갈 데가 없거든. 약간 브러드후드가 있는 데잖아요. 거기 두 분은. 안상수는 갈 데가 없고 홍준표는 아무라도 와야 돼 지금. 그 제가 이따가 그 얘기 바로 할 거예요. 왜? 윤석열 밑에는 국회의원이 지금 벌써 한 40명이 있습니다. 홍준표는 국회의원 딱 한 명 있어요. 현역 조경태. 배현진 씨 안 갔어요? 배현진은 이제 그 본인이 대놓고 갈 수가 없지. 최고위원이니까. 그거고. 근데 뭐죠? 그럼 둘이야.
근데 이제 어저께 천군 만마 둘이 왔습니다. 안상수하고 이현주. 거의 뭐, 거의 뭐 도원결이네, 진짜. 드림팀이 모이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 너무 없거든. 아니, 조경태 한 명 갖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 부산에서 밖에 못하지. 예. 근데 공교롭게도 또, 언년이도 부산이네? 안상수 인천이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니까 지역 담당자가 한 명씩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인천 잘 돌아가겠다. 어, 안상수가. 연기령, 그럼 인천시장, 어? 모르겠어요. 뭐, 남춘이 형이 계속 할지 안 할지 나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경기도지사 하세요. 그것도 괜찮아. 어. 그만한 후보 없어. 수원 JP 좀 진압하시고, 예. 분명히 또 노릴 거야. 어, 나가야지. 내가 수원의 맹주인데, 죽어. 어, 영통의 맹주셨죠. 어. 예. 헛꿈 꾸지 마. 어? 그, 똥파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아, 말이야, 말이야. 어? 노회한 이회차는 젊은 피 김진표를 밀어내. 김진표가 나이 더 많아. 김진표가 나이 더 많아. 야, 이 새끼들아. 마음이 젊으면 젊은 거죠. 니네랑 드루킹이랑 뭐가 달라. 이씨, 똑같지.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 차라리 그냥 국민의 짐으로 가라. 깔끔하게. 성렬이 형이 혹시 아니 뭐 뽀찌라도 좀 줄지. 살려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그 취지로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경원 형도 지금 아우 한쾌 잡았어요 이러고. 그리고 그 뭐 오소리 같은 소리하고 하냐. 야 똥파리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야 그 이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낼 거냐. 어? 니네 엄마 아버지가 왜 나를 아들로 낳아주셨어요. 그거 가처분 신청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법원에서 그럼 어이 받아들이겠어. 뭐 증거 있어? 응? 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보가 선출이 되면 이게 그래도 컨벤션이고 나발이고 지금. 아유 나균이 형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이 이해되지. 100일 안으로 결정하라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형님이 클리어하게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남은 그래 연말까지 좀 꽁한 마음 푸시고 진짜 100일만 열심히 뛰어도요 제 형님 기회 열려요. 김대중 대통령도 거의 나이 80 다 돼서 대통령 하신 거예요. 어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이러면 그냥 쉬어. 가끔씩 그 집사부 1차나 나오시고 그 사모님 네. 유머 감각 있으시더만.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어. 방송 쪽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어, 아니면 다큐멘터리 3일 성우 이런 거 하시면. 아 너무 좋죠. 여기는 목포입니다. 낙지가 유명한 곳이죠. 제 고향 무안. 예. 그거 해. 그럼 돼.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내가 조롱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살 길을 알려드리는 거야. 어.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요번에 필연 캠프에서 가장 헛발질한 놈 누구냐. 먼저 치셔야 됩니다. 그게 국회의원이든 뒤에 비선이든 그게 형님 살 길이에요. 어. 원래 게임 지면 범인 찾기 해야 어? 돼요. 토사구팽 해야지. 어. 토사구팽이 아니라 이제 토끼 사냥을 못한 거지. 토사구팽 어 말을 바꿔야 돼. 토사구팽도 하는 마당에 어 패장은 목을 읍참마속해야죠. 어 그치 이게 맞겠지. 그렇게 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짐으로 가야죠. 가장 충격적인 거. 아 윤석열 이거 제가 뉴스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가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는 이 당은 해체되는 게 낫습니다. 아 저 그 이러니까 이제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발끈한 거야. 상대적으로 원희룡은 가만히 있어요. 왜? 원희룡은 지금 당장은 윤석열에서 좀 묻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재밌는 거랍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부터인데 1대1 맞짱 토론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시점이 다 어디로 쏠려 있냐? 홍준표 대 윤석열 아니에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윤석열 대 유승민이 대박일 거예요. 지금까지 윤석열의 민망한 거를 다 들춰낸 거는 홍준표가 아니야.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 유승민은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우리 나균이 형님이 어떻게 내가 이재명한테 집니까? 이거랑 비슷한 정서인 것 같아. 정치에 정자도 모르고
청약 통장도 모르고 복지도 모르고 이런 무식한 놈이 어떻게 대통령 그게 있는 것 같아 진짜. 아니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 좋게 말하면 의협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겠죠.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이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뭐 별로 지지하지도 않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유승민이 저 정도 지지율밖에 못 얻는 거지? 그것도 심지어 몇 년 동안?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그냥 제 이건 추론인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영화 더킹에 보시면 설계하고 뒤에서 잤다는 게 정우성인데 정우성이 직접 등판한 거예요. 정우성은 설계자예요. 근데 이제 안 되겠네. 아 저 그 캐비넷 열고 이제 내가 직접 권력자가 돼야겠네. 야 이 새끼야. 설계자가 권력자가 되면 되냐? 응? 그럼 진짜 뭐 몇 년 동안 공부나 제대로 하든가. 어? 어제도 대박 쳤어. 아이 세금을 좀 늘려야죠. 복지는 줄여야죠. 그럼 뭐하러 세금 증세하냐?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면 그게 뭐야? 더 챙겨 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야 그게 세도 정치야. 야, 그게 나라에서 더 챙겨 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야 그게 성적의 문란이야. 아니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면 그만큼 넣겠다. 아니 도대체 뭐가 될 거야? 아니 세금을 받아서 뭘 하시게요? 탐관오리야? 아니 세금을 받아서 아 나 진짜 탐관오리냐고. 아니 야 신개념 조병갑이야. 와 씨. 야 정말 깬다니 진짜. 아니 세금을 어디다 쓰지? 그냥 진짜 시쳇말로 얘기해. 니 깬다 진짜. 근데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꾸 개그화 희화 시켜갖고 아 별거 아니야. 아니 굉장히 별거거든. 너 입을 열 때마다 다 누군가를 혐오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하하고. 트럼프식이네요. 뭐 하는 거야, 씨, 진짜, 씨. 장난하나, 정말. 어? 그 와중에 대변인 교체했잖아. 손가락에 잘렸어요. 대변인, 그 양만 잘릴만 해요. 김영남. 저 이제 공보특보입니다. 공보특보가 뭐냐. 그냥 홍보 자료나 만들란 거거든. 그래서 대변인은 얘만 합니다. 얄쌍하네, 김병민. 진짜, 나 진짜 홍칙 자도 싫고, 예, 우리. 유담 아버지도 싫은데 야, 너는 정말 최악이다 진짜. 아니 그냥 캐비넷 직이나 하지 네가 캐비넷을 들고 나와. 그러니까 정신머리 바람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야. 어이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차려. 내가 나 캐비넷 깐다. 그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하는 협박 발언이에요. 그때 기억나? 내가 논산에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윤석열은 어떻게든 출마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왜? 출마 안 하면 걔 죽어요. 그때 맨날 토론하고 구랄 거잖아. 저를 털어봤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나왔잖아. 장모님. 나왔잖아. 사기. 나왔잖아. 양평. 나왔잖아. 고발사주. 김웅. 연일 헛소리 하더만 저는 윤석열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말했다며. 어? 근데 자긴 그래. 저를 털어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유승민도 기가 막혀갖고.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거의 말투가 나왔잖아 이 병신아 이 말투야. 왜 그래? 예, 유승민 후보처럼 살아온 인생에서 아 진짜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용납이 안 될 거예요. 물론 내가 우리 승민이 형도 그렇게 용납은 안 됩니다만 아유 윤석열에 비하면 양반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유승민과 윤석열의 1대1 대결 그때는 진짜 지난번에 이걸로 끝났지만 이번에 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토론장에 경험 매치 해야 돼요. 글러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경험 매치 해야 돼. 네. 그 UFC 핑거 글러브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윤석열이 당선된다. 네. 승민이 형 빨리 망명 가셔야죠. 구속 1순위일 겁니다 아마. 없는 죄도 만드는 사람인데요. 무슨 죄 뭐 이런 게 있겠네요. 예. 무슨 죄 뭐 이런 거. 예. 자 이제 이해되시죠? 예, 윤석열이 왜 뜬금없이 갑자기 정신머리 발언을 했는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경고한 겁니다. 나를 빨리 결사 보위하란 말이야. 예, 이 얘기죠. 예. 그리고 뭐 대장동 뭐 화천대유 얘기는 뭐 굳이 뭐 넣고 싶진 않은데 화천대유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수사가 지금 완전히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알겠어. 그래도 어느 정도야지. 야 이 검찰들아. 녹취록만 갖고 수사한 놈들이 어딨냐. 어?
그 거기서부터 우리는 비웃어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어. 수표 4억을. 야이씨! 누가 수표를 뇌물 받아? 왜 계좌이체로 받지?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로 해! 카카오페이로 토스로 띵동하지 왜?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거 은행부터 조져야 돼. 아니 어떻게 현금을 몇백억씩 인출을 합니까? 전에 우리 불PD가 꾸는 꿈이 있어요. 로또! 근데 만약에 아니 내가 10억 인출해. 그거 금감원에 다 신고돼요. 1,000만 원만 넘어가도 신고돼요. 그래서 로또 당첨할 때 명언이 있잖아.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받아. 근데 그것도 수표로 받아. 왜? 그걸 어떻게 5만원으로 다 받아. 15억, 20억인데. 그건 너무 티나니까. 근데 수표로 받으면 문제래. 이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잖아. 그때마다 물어본다는 거야. 아, 이거 어디 쓰시게요? 어디 쓰시게요? 어. 자기들도 신고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400 몇십, 500 몇십, 그게 어떻게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 지난 EJ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난 그것도 있을 거라 생각해. 뽑은 것도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야, 몇 명한테 뇌물을 줬어. 그럼 그 중에 몇 명은 뻥카라는 거지. 안 줬다는 거야. 근데 왜 뻥카를 줬냐? 내가 이만큼 죽었고, 이만큼 튀겼으니까, 나 몫을 더 줘. 이 과정에서 지금 사다리 난 게 아니냐.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은행 계좌 추적만 해도 돼요. 금감원 신고 추적만 해도 되고. 근데 그걸 녹취록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그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김만배가 어저께 기각된 거 아니야. 어? 검찰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이거는 뭐 수사를 대충 하는 거야. 그래갖고 영장 치겠습니다. 그럼 법원은 이게 뭐야? 기각을 해. 그 욕은 누가 먹냐? 법원이 먹게 하는 거야. 법원, 이 판사, 뭐, 어? 당직 판사, 이 개새끼, 어? 이런 나쁜 놈을, 근데. 니가 전에 이것도 했지만. 물론, 그런 판사도 있어요. 판사 쪽이라고 뭐, 양승태와 떨거지들. 근데,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검찰이 고소장 자체를 아주 부실하게 써가는 거야. 그래서 검찰은, 우리 할 만큼 했는데요? 정치하지 마. 한마디만 하자. 대통령이 화천대유 좀 확실하게 수사하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영장 쳐요. 이거 대통령 물매기는 겁니다. 그래놓고 딱 종편 나고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지금. 응? 진짜 이러면 검찰총장은 직선제 해야 돼. 어? 야 전직 검사들이 나서 증언하더라. 니네 그렇게 무당 좋아하고 풍수지리 좋아한다며? 아 주차장 위치로 옮겨야 되고 혜택을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야 니네 도대체 고시 말고 뭐 공부했냐? 이게 우리나라 문제긴 해. 뭐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고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고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 암기지 뭐. 네. 다 법전이고. 근데 인생이 그게 다니? 어? 그리고 법이 그대로 가냐? 때가 되면 바뀌기도 하는 것도 법인데? 어? 그러니까 그 판검사가 되시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끼고 올라갔는지는 알겠어요. 일단 당장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 제끼고 올라간 거니까. 근데 본인들이 이겼다고 해서 나이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전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김만배 아저씨 기각권은요 전형적으로 이거는 검찰이 법원하고 대통령까지 물맥인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죠. 무슨 얘기냐. 네. 아직도 윤석열이 추종 세력이 검찰에 꽤 있죠. 있겠죠. 없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그런 검사들도 있대요. 진짜 정치하네. 아이씨 실망한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 짜왕이 총장 할 때는 만약에 100명의 검사가 밀어줬어. 근데 정치로 나갔네? 그래도 지금 60명은 있대는 거야. 60%는. 그러니까 정신머리 바른 거에서. 아 이런 정신머리면 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왔는데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웰컴 웰컴 하더니 들어오니까 나를 병신 취급합니까? 이런 정신머리면 쩍벌하고 또 와. 이게 깡패 새끼지. 씨. 장난하나 지금. 아 너무 와일드 하시네요 정말. 잡아가 씨발. 아 어느 정도여야지 씨.
저 잡혀가시면 제가 수원구치소 브이로그 한번 찍겠습니다. 그래? 40분 정도. 잡아가! 카메라 못 들고 들어가니까 앞에서 이렇게 설명만 몇 개 듣게요. 김영삼도 너보다는 무식하지 않았고 박근혜도 너보다는 무식하지 않았어. 그분 대통령이 되고 문제였죠 뭐. 진짜 돌아버리겠네 정말. 어? 진짜 내가 차라리 홍직자가 낫다. 야 이게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어, 우리 홍직자님도 어? 뒤는 내가 생략한 거야 처음 너무 민망해서.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자. 이분 또 까면 또 보물창고지. 아유 재밌죠. 네. 저희가 그 이벤트 하신 분 중에 지금 어우 이거는 우리 PD랑 먹겠습니다. 예 우리 SSSYS3님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유튜브로 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 요까지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제 이름이 뜨니까 예. 고맙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평택에서 롯데자이언트 열혈 여성 야빠십니다. 오 근데 야 우리 그거 보내드리고 너무 큰 거 받은 거 아니냐? 빰빠라밤빰빰. 지금은 저희가 좀 시간이 없고요. 어 다음 주 촬영할 때 예, 요걸로 먹겠습니다. 오우 좋다. 기프티콘 보내고 치킨하고 콜라 버튼 괜찮은 장사 아니냐? 아 이거 자꾸 아 무슨 장사를 계속 하려 그래요. 어, 좀 더 할까? 여러분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네. 저희 저 기프티콘 잘 보냅니다. 그래서 잠시만 아니 그 마무리는 하고 하세요. 실시간으로 진짜 아이 보냅니다. 아이 인사 따로 하세요. 나 몰라. 감사합니다. 네. 자 인사드리죠. 야 잡아갈 거면 잡아가. 근데 치킨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윤석열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저희 어머니 에피소드를 하나 남겨드리잖아. 그래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세요. 제목이 뭐였냐. GT 2022년엔 대운이 튼다. 감사합니다. 짜왕.